아, 문수체육관. 아, 유도입니다. 야. 자, 이렇게 맺히면 되죠? 이렇게 하면 한 판이잖아요. 부산에서 흔치 않게 열리는 대회라 가지고 참석을 했고, 네. 그리고 우리 울산 생활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아~ 그 응원차 한번 응원하러 오셨구나.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익숙한 길에 익숙한 건물에 익숙한 운동 장소까지 아~ 모든 게 저한테 최적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안방이구나. 거의 제일 중요하죠. 큰 대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 대회에서 1등을 하냐 못하냐 해서 앞으로 내가 더 가능성이 있을지 내가 계속 유도를 해도 될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앞으로의 제 앞날까지도 아~ 볼 수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꿈이 걸려 있는 상당히 중요한 대회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아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우리 박민우 선수 오 좋아요 좋아요 일단 자 그리고 또 다른 팀입니다 부산 팀하고 오우 이 연습인가 봐요. 네 48kg를 1등 해가지고 오? 지금 체급을 5위로 올린 거여가지고 이야. 이번 52kg 체급에서도 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예. 결승은 올라가고 싶습니다. 예 응원할게요. 아 지도자분들도 이렇게 따라오셔가지고 자 충북 자 어머지 아 물렸어요. 아, 저 떨린다 보는 것도. 어 이분은 좀 낮추신 분인데요? 아 조민석 금메달리스트 아니에요? 오늘 와서 보고 아, 좀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체전이 곧 10월에 열릴 거라고 해서 사전 경기로 아마 이번에 한번 대회를 한번 이렇게 아, 예. 치러보는 것 같고 또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체전 때는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들었고요. 네. 시설은 너무 좋습니다. 네, 골프라든지 아니면 축구라든지 주로 그런 인기 스포츠에 대한 관심만 많고 저희 유도는 좀 비인기 스포츠에 속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유도장에 찾아오셔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층이 생각보다 두꺼워요. 유도가 그러니까요. 대표가 되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연습하고 계세요. 네, 요즘 뭐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들 뭐 SNS나 이런 블로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자신들 외모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쓰고요. 또 선수들 중에 정말 몸도 좋고 잘생기고 멋진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맞아요. 많이 운동을 하니까. 아 이렇게 또 지원군들이 많아요. 저기 3일 동안 대학 연맹전을 한다 그래서 저희. 생고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조금 지원 나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예. 이렇게 또 자원봉사 해주는 분들 덕에 대회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마지막 한 1초 정도를 남겨놓고도 한 판으로 그 경기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고요. 또 상대방을 던질 때 그 짜릿함. 이거 어떡해.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네. 아, 그렇구나. 진짜 사랑하시네요, 네. 이야, 기술이 진짜 화려하다. 아, 이겼나 봐요. 멋져요, 멋져. 내 꿈을 향해 예. 파이팅! 아, 오, 네, 멋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매트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선수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유도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특파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혜성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울산 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유도부 지도를 하고 있는 박혜성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멋지게 생기셨네요. 아,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도에 대한 이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보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열린 네. 전국대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감독님의 제자들은 이번에 뭐 대회는 참여를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때요? 우리 제자들 그 실력은 좀 어떻습니까?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꾸준히 작게 성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예. 네. 학생들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져요. 네. 선배님들 경기를 또 같이 봤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제자들이 이제 대학생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수준들이 지금 많이 높기 때문에 네. 저희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예, 좋은 그 뭐 계기랄까요? 네, 좋은 계기가 됐고 본인들이 예. 원하는 기술들을 네. 이제 그 수준 높게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니까 아. 좀
예, 좀 많이 공부가 됐겠네요. 참고도 되고 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가을에 이제 울산 체전이 열리는데 그 사전 대회로 이제 대회가 열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이 울산에서 열리니까 울산의 학부모님들도 나와서 경기 진행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도움이 많이 되셨겠어요. 많이 되셨나 봐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아... 어떤 게 좀 도움 되셨는지요? 예. 선생님 약간 긴장하셨어. 예. 예. 아니 선생님 그럼 대회를 좀 치르시는 동안 관계자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나요? 예. 아까 시설도 좋았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네. 경기 시설은 신설이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네. 네. 아 관계자들이 이제 그 저희 협회 전문님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유 그렇군요. 네. 근데 운영 그 고생하신 만큼 매끄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매듭을 잘 치웠다고. 어제 관계자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 그 금메달리스트 조민선 감독님이 사실 이제 금메달리스트 네. 그 당시 애틀랜타 올림픽 할 때마다 우리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사실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때 유도가 사실 금메달 효자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안타깝게 이제 비인기 종목이라는 게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 감독님이 네. 생각하는 유도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매력의 관점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보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팀이 지고 있더라도 예. 그 1초라는 순간에 이제 승패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아.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인데 네. 이제 상대를 맺히는 과정 속에서 오호. 이제 잡기 싸움과 그리고 그 수싸움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의 그 기술을 걸어서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오호. 상대를 맺혔을 때 그 느낌과 그 짜릿함은 아. 그 선수한테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자, 이제 전국체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울트라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 울산 시민들에게 울산 유도를 좀 응원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현재 전국체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선수분들과 지도자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 주변에 있으면은 많은 응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더운데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